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 첫사랑 때 어떠한 제가 받은 영감과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 또래나 그런 친구들보다 너무 몰랐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첫사랑이 이렇게 뭐 예쁜 시 같은 것도 저한테 많이 써서 주고요.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분이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 굉장히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. 또 여기서 별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시간을 더듬 올라가 보니까 내가 이때부터 별을 좋아하게 된,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만 별을 보면서 더 꿈을 키우고 더 소원을 빌고 별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됐던 게 바로 제 첫사랑이 이제 제 방에 이렇게 반짝반짝 별을 붙여준 순간이었는데,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기억이고 제 사춘기 시절을 더 아름답고 더 청순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떠한 첫사랑과의 그런 추억들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. 시도 지어지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되게 고맙고 설레이는 그런 첫사랑입니다. 네.